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1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1월 셋째 주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우리 전국에 계신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이것도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초반, 중반전에는 막 깔끔하게 A급 승부 단통부터 시작해갖고 잘 맞아 돌아갔는데 이게 중반부 넘어서부터 삑사리를 타가지고 결국은 오늘 중반부, 후반부에 깨져가지고 마이너스 손실로 하고 여러분들께 민폐를 끼치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쪽팔리다, 사과 말씀 드리고, 뭐 핑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조철이요, 속으로 좀 끙끙 앓았던 경주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런 거 뭐 말씀 드려봐야, 조철만 쪼다대는 거죠. 실수를 좀, 내일은 실수를 안 해야죠. 뭐, 하여튼, 내용은 이거저거 조철에 초과하고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이거 역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구라를 좀 한 두세 경주 좀 놓쳐가지고 그게 좀 속이 쓰립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실력이고 일단 예상가가 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핑계가 없는 겁니다. 다 조철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자, 그 대신 자 일요일 날 내일 경마 뭐 금토일 결과에 관계없이 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또 달려야죠. 야, 이게 초반전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승부 조철이 2경주 A급 승부로 예고를 첫 승부 금요 경마에 이어서 오늘 토요 경마도 멋지게 단통으로 한코 뚫었죠.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포대끼리 팔릴 때 이거 이경주 8번 베스트 군단에 노리는 말딱 한마리 9번마 다행이다. 이게 멀로귀세 4번마 질주의 꿈이 맞배당 같죠. 싹 자르고 오리지널 단통으로 8번 9번 두놈 땡땡 4.8배 기분 좋게 A급 한방 찍어먹고 왔는데요. 그 다음 4경주도 6번 1번 1번 6번 6번 놓고 빵꾸 나고 있을 때 우리는 1대가리 놓고 때렸죠. 1번, 6번. 4.3배, 2.3배. 3복승 7번, 이스트 챔프까지 해서 5.8배. 바로 다음 제주 4경주 A급.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5번, 삼다오거래, 2번, 백록비천. 4.7배. 그 다음에 제주 메인승부. 제주 메인승부. 야, 이게 한 방에, 때리고 받치고 했는데 이것도 또 받친 게 들어왔습니다. 2번 번개왕자에 5번 수사대 메인 한 방이 바로 4번 고질라였죠. 2번 4번을 메인 한 방 때리고 2번 5번을 받쳤는데 2번 5번 4번이 들어옵니다. 6.1배 메인 승부. 거기 또 제주 6경주 역시도 돌돌말이 단통에 3복까지 단통으로 보냈는데 3복만 들어왔어요. 한 2배짜리.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뭐 이거저거 메인 승부 때렸는데 막 꼬랑지끼리 들어와서 배당 터지고 자 암튼 못 맞힌 거는 이래저래 해봐야 그건 다 핑계입니다. 조철이 조금 한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멋지게 한 구라 날라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철 핸드폰이 마지막 경주 끝나고 조철이 이제 사과 문자 겸 해서 보냈죠. 보내드렸는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꿀꿀한 하루였습니다. 빨리 잊고 오늘 일요 경마 3경주 5경주부터 꼭 한 구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경주 끝나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진짜 제가 조철이 속으로 좀 이럴 때는 좀 울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회원분들이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번도 조철한테 욕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예, 차라리 막 욕지거리 먹고 이러면 이만큼이라도 마음이 조금 그럴 텐데, 단한 번도 조철한테 야, 이 자식아, 얼마나 욕하고 미웠겠습니까, 오늘 조철이. 이런 개새끼, 새새끼, 니 때문에 돈 얼마 죽었다. 오늘 조철이가 민폐를 끼쳐가지고, 그럴 만한 문자가 왔을 법한데도, 다들, 뭐, 조철님 오늘 힘들었다. 내일, 하지만 준비 잘해서 꼭 먹자. 또한 분은, 힘내십시오. 뭐, 이런 문자들. 뭐, 하여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경주 끝나고, 이게 이제 조철 핸드폰에 계속 문자가 오고, 격려 문자 오고, 아무튼, 쪽팔리기도 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조철이 이거 뭐, 내일경만은 진짜 대가리 깨져도 무조건 이겨야죠. 아, 진짜 오늘 여러분들한테 후반부, 중반부 한 6, 7경기 넘어가서부터는 그냥 몰살이에요. 아무튼 핑계 없습니다. 내일 조철 스타일입니다. 조철 스타일. 뭐 씩씩하게도 갖다 때려야죠. 못한 건 못한 거고 또싹 잊고 제가 1회 경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1회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8, 9, 10. 3, 5, 8, 9, 10. 부상교차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상교차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오늘 대상 경주 또 하나 있죠? 국제신문배 부산 6경주. 무조건 상한가한방 때립니다, 조철이. 자, 이렇게 메인 승부해서. 자, 나머지 경주도 오늘 토요 경마에서 우리가 좀 아쉬웠던 거 따따블로 여러분들께 한번 시원시원하게 따블백 가득가득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다 끝났고 일요 경마 무조건 조철이 한 거라 할 테니까 금요일, 토요일 결과 싹 잊어버리자고요. 조철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싹 잊고 내일 일요 경마 무조건 금토일 합산해서 무조건 이겼다.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뒤에 뭐 유튜브 항상 보실 때, 조철의 유튜브 보실 때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승부처 3, 5, 8, 9, 10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승부,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첫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진짜 조철이 눈딱 감고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들이 진짜 많은데, 자, 이 중에서 한 서너 개만 걸려도 오늘 무조건 여러분들과 항구를 할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일부러 오늘 일찍 좀 녹화를 좀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이거저거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요 유튜브 방송 빨리 업로드 시켜놓고 예상 텍스트 올려놓고, 어차피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좀 PC방에 가갖고 조금 더 담배 좀 하나 꺼놔 물고, 이게 집에서 사무실에서 하려면요 담배를 못 피니까 이게 아주 사람 지진납니다. 담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PC방 가서 오늘 조금 더 우리 승부처 달러 박스 연구를 빡빡하게 해가지고 내일 무조건 하여튼 이길 테니까 조철하고 한구라 하시자고요. 뭐두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자, 이게 3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2여기의 9번마 밀키셸입니다. 밀키셸이. 자, 이마필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 잉그란비어 새끼인데요. 49조 제형철인에서 2여기가 탔는데, 이게 데뷔 7번 뛰었습니다. 데뷔 7전 동안 직전 경주에 3착 올라온 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똥마들 편성이라도 이 구범마 밀키쉐리. 자, 이게 왕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대로 한번 먹자 이거죠. 물론 구범마 밀키쉐리가 다른 말이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선행에 능한 이여기가 탔죠. 직전 경주 1300도 뛰어봤고, 선행 가는 조건에서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잘해야 후착이다. 그래서, 자, 9번만 밀키쉐리는 대가리로 놓고 때리가 이래저래 불안하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는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 적정 경주거리 딱 만났고, 코스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등짝도 제대로 안 졌고, 9번만 밀키쉐리는 제가 볼때 이거 앞방 조지고 나가서 4코나 돌 때까지는 기분 좋게 화면에 보이다가 직선에서 아마 땅 파고 푸닥푸닥대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선취입으로 날라올 말이죠. 9번만 밀키쉐리가 앞에 가서 버티면 요놈하고 뭐 한방 붙어오는 거고, 9번만 밀키쉐리가 부러지면 배당으로 갖다 붙여갖고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넘버 3 3경주입니다. 9번만 밀키쉐리를 뒤로 돌려놓고 예측권 10장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첫 승부 놓치지 않고 시원하게 갖다 꽂아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이 5경주 역시 또한번 달라박 승부인데, 무조건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또 때려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현장에서 이게 인기마 접전 혼전성인데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10마리 뛰는 조판인데 인기 대가리가 없습니다. 예, 다비드 기세 4번만 JS 군주, 박병윤이 5번 패션 플레이어, 송재철이의 6번 정문사이, 김용근이의 7번 세렌디파티아, 그 다음에 외곽에 멀록에서 10번마 글로벌 조이입니다. 자, 요거는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제가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안에 다비드 기수, 김용근 기수, 멀로 기수가 껴 있습니다. 자, 이 오경주가 어떤 놈이 지금 대가리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송재철이의 6번마 정문 사이가 조금 더 팔릴까요? 아니면 멀로 탔다고 10번마 글로벌 조이. 다비드가 직전 경주에 문세희가 간박등 4번마 제이스 군주. 자, 요거 선행 경합이 좀 치열한 경주인데, 이네 마리, 다섯 마리 안에서 분명히 대가리는 있는데, 조철이 요거는 딱, 메이드 한 방이 지금 조철이 대가리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철이 한 방!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다비드, 제철이, 용근이, 멀로, 거기에 병윤이까지. 두말 않고, 조철이 잘 아는, 뭐, 소스로 간다, 안 간다, 이런 거 잘한다는 게 아니죠. 마필의 정확한 상태, 직접, 김용근이, 멀로, 다비드, 잘 엮어가지고 한 방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방, 이빠이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과천 5경주, 두말 않고,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만관의 황구라, 자,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황구라 안길 테니까, 자, 과천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기대들 해주시고요. 다음 8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한방입니다. 요것도 현장에서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갈 수도 있는데, 자, 뒤에 CJ는 지금 딱두 방이라고 제가 올려놨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내심 욕심으로 지금 당통으로 욕심을 부릴라 그러는데, 배당 상황을 보고 딱한 마리 받쳐 가든 쌍복 쌍복 돌돌말이 단통으로 가든, 자, 8경주 용근이 2번마 레드블레이드죠.
사이즈상 한 수 위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훈련이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 능력상 앞에 가는 놈들 뭐 3번 데디, 4번 티하고 8번 빅이어, 9번 아르고 멜로디, 11번 썸씽 미스터리, 자 이런 마필들이 앞에 싹 넘어가면 2번 말 레드블레이드 안쪽에서 꽃자리 잡고 용군이가 때리고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자 2번 마 18조 레드블레이드 대가리다. 후차게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갖다 갈기는데 제가 뒤에 여러분들께 써놨듯이 두 방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단통으로 욕심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후보군의 송재철이의 1번 마 트라이썬더. 야, 오늘 송재철이가 우리 막권 한 두 개 갖다 작살 냈는데요. 자, 아무튼 내일 1번 마 트라이썬더 안쪽 게이트 선입 전개 유리하죠. 거기에 멀로기스의 3번 마 데디글로리. 자, 이것도 강편성에서 좀 뛰어왔던 마필이고 하정훈이의 4번 마 티아고 터치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 찌르고 나가면 한구라 때릴 수 있는 놈입니다. 빅투아르의 8번 마 빅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직전 경주 감아돌면서 끈끈한 모습 보였던 11번 마 썸씽 미스터리입니다. 자, 하지만 직전 경주보다는 상대가 좀 센 놈들을 만난 것 같은데 부담 중량도 3kg 올라갔고 외곽 게이트 밀렸고 자, 하지만 이 마필도 각질이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길이 갈 것도 같고 멀로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람 불어가지고 송재철이 1번이 갈 것도 같고 내일 현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딱 많아봐야 이거는 두 방입니다. 싹 팔리는 거 전부 다 꺾고 때리고 맞추기 두 방 예측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조철이 단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배당 상황 봐갖고 시원하게 한 군역 갖다 쑤셔 놓을 테니까 이거는 두놈 땡땡입니다. 이게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예측권 다섯 장만 그래도 단통으로 한 방 꽂히면 시원하게 돈 되는 거죠. 자, 8경주 2번 마 레드 블레이드는 대가리고 단통으로 시원하게 한 구라 꽂아 먹을 테니까 배당은 별로 없지만 돈질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빠따질 좋으신 분들 자, 이 8경주에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자고요. 자, 8경주 두놈 땡땡 승부 예고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두 개 남았습니다.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국산 4군 1000m 핸디캡. 자, 요거 9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에 아나짜리 한 방 있어갖고 제대로 중배당 한 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이번 구경주도 대가리 없죠. 현장에서 이거 대가리 없는 편성입니다. 직전에 선행 가갖고 대차로 널널이 대가리 꽂았던 김동재 4번마 벨리퀸, 그 다음에 센 편성에서 뛰어온 안토니오의 5번마 러닝복스, 거기에 바나카 기수의 8번마 천둥여울의 선행 다 막강합니다. 거기에 공백은 있지만 기본 능력 있는 멀러기수의 2번마 굴첨 나무숲 있죠. 직전에 범현이가 1번 게이트에서 쏘고 나왔던 6번마 라온 한니발도 한 칼 있는 선행형 마필이죠. 다비드 기수의 4kg 감량 있는 7번마 홈커밍도 자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단거리입니다. 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조철의 대가리에는 그냥 왔다. 걸리면 상한가죠. 조철의 달러박스. 자, 구경주 멋지게 함부로 할게요. 뭐 두 말 드리면 전설이고 제가 지금 마필의 단평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선행 경합이 우글우글한 경주입니다. 따라가도 되는 경주가 대가리죠. 결론은 힌트 드리면 대가리 팔리는 4번 벨리퀸은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물론 내일 주로가 어제 그제 좀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좀 젖어있을 거는 같아도 자 이번 경주 5번 러닝복스도 빠르고 7번 홈커밍 8번 천둥여울 10번 럭키봉성 다 빠릅니다. 4번 마 벨리퀸이 직전 경주 마냥 편한 경주 전개는 그리기가 힘들다. 자 뒤를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가 한 마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그놈이 여러분들께 벤츠 한 대 때려줄
상한가짜리 아나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예, 여러분들 호주머니 두둑하게 채워드릴,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깔 테니까, 자 구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과천 세 번째 메인 승부 후반부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죠. 조철의 주중에 올려드렸던 조철의 주중에 이놈이 쌍머리. 자 유승환이가 기승을 한. 자 2번마 위너브라운이죠. 예, 직전경주 공백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외곽 게이트에서 대가리 깔끔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여전히 상태 좋습니다. 안쪽 2번 게이트에 선행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4번 쾌한예 봉산, 6번 대군불패, 예, 그 다음에 7번 가온킨 이런 마필들 빠르죠. 얘네들이 외곽에서 넘어가면 넘겨주고 가도 됩니다. 하지만 2번마 위너브라운이 선행을 조지는 순간 나머지 선행 마필들은 전개가 깝깝해집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2번마 위너브라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 후착이 결정이 되겠는데, 자 이미 조철의 레이더에 딱 그림이 왁구가 짜져 있습니다. 2번마 위너브라운 대가리 놓고 후차권이 중구난방이죠. 외곽의 마필들인데 안토니오의 6번 대군불패부터 다나카 가온킨, 빅투아르의 캐츠미라클, 멀로의 돌아온 난리, 하만시기의 더스파이커, 6, 7, 8, 9, 10 이 안에서 한방입니다. 자를 마필이 한 두 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 충분히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받치는 마권도 이거는 손해가 안 나오죠. 인기마 두 마리를 작사를 내기 때문에 조철이. 자 2번마 위너브라운 대가리 놓고 정확하게 한 군역 짭짤한 배당짜리 한 군역으로 갖다 쑤셔 놓는데요. 자 예측권 20장 걸리면 상한가 1,000만원이죠 자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벤싼데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아 오늘 일요경마 조철이 한번 시원시원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튼 조철하고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10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주 다 봤고 오늘은 부산 경주를 제가 좀 3개 잡았습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부산 경마가 오늘 좀 재미가 있어요. 자 부산 먼저 부산 교차 2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600 별정 B형.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대끼리 작살내러 가는 놈 하나 깔끔하게 또 걸려 있습니다. 에, 혼합 4군의 1600m인데요 서승훈이의 2번마 해피드래곤, 유현명의 10번마 싹스고, 자 두 놈이 대끼리죠 이거 이경주. 예, 2번 10번 대끼리입니다. 그 중에 서승훈이가 탄 2번마 해피드래곤이 근소하게 좀 더 팔리는 인기 1위 같은데,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두 놈 다 추임마입니다. 추임마. 물론 그래서 1600이 유리해 보이는, 초반에 좀 삐끗하더라도 1600이면 오겠다 얘네들의 뭐 이런 자신감으로 배당판도 그런 기대심리로 2번 10번 대끼리가 빵꾸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놈 얘네들 둘 다 발주악벽이 좀 있죠. 2번 해피도 그러고 10번 싹쓰고도 그러고, 이런 놈들 대끼리 믿고 돈 들어가는 거 제가 볼 때 자살행위입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이런 거는 돈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바닥 추임마 두 마리, 발주불안한 두 마리, 아무리 경주가 1600이라도 얘네들 둘 놓고 대끼리에다 갖다 쑤셔박는 돈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끼리 맞건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요, 제가 볼 때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한 5배 이상 정도 나온다 만약에 뭐 4.5배 5배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본전 바치게 하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자 아마 2번 10번 대끼리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철은 항상 여러분들께 이걸 강조를 해드리죠. 실전 배팅을 하면서 본 예상 이 방송을 현장에서 바꾸는 경우가 어쩌다 한두 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바꿀 때 웬만하면 조철은 안 바꾸죠. 조철이 다 공부해 놓은 건데. 하지만 현장에서 특이한 상황이 생길 때는 가끔 한두 번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조철의 예상을 유료로 들어주시는 분들, 뭐 현장에서 음성도 듣고 문자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조철의 유튜브 이 진검다리 예상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조철이 여기서 대끼리마권에 돈질 안 한다 해놨는데 현장에서 바치기라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럼 욕하시지 말란 얘기죠. 그만큼 그 정도 할 조건이 되니까 바치는 경우가 생길 거고, 예를 들어서 대끼리마권이 불안하다고 해놓고 그거를 주력으로 깐다든지 이런 경우는 때려주기도 없죠. 그건 진짜 양아치 새끼죠. 그죠? 조철이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다들 좀 이해해 주셨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마가 현장에서는 분명히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리는 배당판의 이상 기류, 쏘쓰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경마는 배당판에 다 써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 예상가 배당판 보는 눈은 조철이가 담대가리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철의 촉을 좀 믿어주시고, 촉을. 자, 부산 이경주 2번 해피드래곤, 10번 싹쓰고, 대끼리마권 깨러갈 놈 한 놈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이 두 개입니다. 오늘 4경주하고 6경주.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자, 오늘 뭐 달러박스 승부도 있고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압축 경주도 군데군데 있고 오늘 재밌어요 편성이. 자, 이거 4경주는요 대가리 강대가리 하나 있죠.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또 요것도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방이면 해결이 납니다. 자, 6번마 소승훈이의 킹 오브 보스입니다. 이마필은 4세 데뷔입니다. 4세 늦깎이란 얘기죠. 이런 거는요 아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어깨가 작살이 나든 다리가 작살이 나든 일단 뭐 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타게 돼 있는 마필이 6번마 킹 오브 보스다. 왜 그러냐면 마필들이 5살로 넘어가면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최전성기가 3살 4살 아닙니까 요새는. 자, 4살 때 데뷔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놓고 얼마나 승부 의지가 만땅이겠어요. 그죠? 자, 6번마 킹 오브 보스. 훈련시 모습도 짱짱합니다. 1군 마필 킹 오브 글로리. 이 마필하고 같이 맞짱 붙여놓는데 방방 날라다닙니다. 1군짜리인데도. 자, 6번마 킹 오브 보스. 자, 이놈은 대가리 왔고, 자, 이게 메인 승부인데요 딱 두 방으로 정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가자 그러는 겁니다. 자, 김태경이 노장 때리고 들어올 때 야물게 때리고 들어오죠. 3번마 창조대로, 거기에 최시대 4번 오션 피닉스, 유현명의 5번 스마일 팩터, 외곽에 김철호의 10번 장산 바비. 야, 요거 어떤 놈이냐 이거죠. 싹 자르고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입니다. 할만하죠 승부. 큰 배당 안 나옵니다. 6번마 킹 오브 보스가 어차피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하지만 마건스 압축 해갖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때리고 받치기 아니면 욕심내면 단통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부산 4경주 메인. 자, 이거는 시원시원하게 빠따질 한번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또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4경주 부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 또 왔습니다. 대상경주, 조철의 주특기 대상경주가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국제신문배 대상경주 오픈 1400으로 열립니다. 3세 이상 마필들 다 나와라. 오픈 경주인데 과천에서도 몇 마리 내려가고. 자, 대가리 상금이 1억 9,950입니다. 새끼들 뭐 짜증나게 50만원 더 못해서 차라리 2억이라고 해놓지. 자, 아무튼 1억
9,950만원, 2억짜리입니다. 인기 대가리, 아, 대가리 상금이. 한구라, 이런 거 대가리 치면, 한구라 때리는 거죠. 마방이나 기수나 조교사나, 마주나. 자, 이번 경주에, 교철하고 4대 잘 맞는 놈이죠. 19조. 11번 마 투데이입니다. 뭐, 삼복승, 삼쌍승, 대가리. 요 투데이는 남들이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 제가 직전에 대상 경주도 그랬죠. 딱 3차까지 오면서 기가 막힌 배당 그렸죠, 여러분들께. 정도인이가 아예 안 팔릴 때, 조철이 이거 안고 가면서 삼복승도 거의 한 7, 80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상태 좋습니다. 외곽이지만, 5번 스프링백, 6번 브라이트캣, 10번 킹 오브 글로리. 자, 이런 애들이 앞방 조지고 나가겠죠. 안쪽에 과천말들 중에 2번 MJ 파워도 있고,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6번 마 브라이트캣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보는데, 자, 어떤 놈이 선행 가든, 예, 11번 마 투데이의 주특기가 뭡니까? 외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선행 마 압박하면서 끝걸음이 안 죽습니다. 앵간하면 저는 11번 마 투데이가 또 19조 대상경주 매직을 한번 장식하지 않을까. 자, 조철의 대가리는 11번마 투데이다. 대가리 놓고 후차 꼬랑지 한 놈이 관건이죠. 그런데 자, 요거 6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이게 꼬랑지가 기가 막힌 배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항상 한 칼 있는 4번 돌아온 포경선, 과천말 중에 5번마 스프링백, 6번 브라이트캣, 거기에 유현명이 기술을 한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 이성재 에이스 코리아, 30조에서 10번, 13번. 자, 두 마리 같이 내보냈죠. 거기에 과천말 중에서 앞방 지저란 이네들, 나는 때리고 올라갈란다. 14번 샴로코, 결코 무시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썩어도 준치, 항상 대상 경주 사이즈, 15번마 백문백답까지.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이거죠. 딱 조철이 눈깔에 너희들도 딱 걸렸다. 대상 경주입니다. 전부 전력 승부하죠. 이거는 전개 잘 따지면 때리고 가는 겁니다. 자, 11번마 투데이 앵간하면 현장에서 돌발 변수 없으면 대가리 놓고 투데이 때문에 메인 가는 게 아니고 투데이에 붙여먹을 한 놈, 요놈을 제가 세게 보는데 남들이 덜 봐서 이거는 메인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차하면 딱갈이 열리면 아예 고놈을 놓고 갈 수도 있는데, 자, 11번마 투데이는 웬만하면 온 것 같고 해서, 자, 암튼 6경주 투데이 대가리고 투데이 말고 노릴 한 놈, 그놈이 벤츠 한 대를 여러분들께 때려드릴 놈이다. 자, 국제신문배 부산 6경주 대상경주. 자, 조철하면 대상, 대상하면 조철. 자, 조철에 또 자존심을 걸고 부산 6경주 국제신문배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려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1월 17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얼른 PC방으로 지금 날아가가지고 승부처 마저 정리 좀 하고 여러분들께 내일 무조건 만간의 한구라 조철 스타일로 갖다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 5, 8, 9, 10. 3, 5, 8, 9, 10. 부산교차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교차는 4경주와 6경주. 자, 무조건 승부처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릴 겁니다. 조철이 칼 박박 갈고 아주 그냥 싹 잡아먹고 올 테니까 내일 일요경마, 자, 여러분들 조철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